천사 침착맨의 코너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해는 남매 어때요? 해는 남매요? 딱 연결이 됐. 여기 한번 크게 둘러. 꺼져. 야, 꺼져. 아이폰 7에 킹콩 두통증. 아이폰 7에 킹콩 두통증. 오늘 할 방송은 뭔가요? 오늘 잼기장 좀 하는 거 아닌가요? 잼기장. 동생이 이렇게 투기장 못하고 다니면은 어디 가서 말하기도 좀 그래. 추석에 딱 친척들이 만났어요. 에? 맥주 씨. 추석에 친척들끼리 딱 만났어. 근황을 딱 물어보는데 치워. 어디 마우스에. 아니 아 불편해서 이거 여기 갖다 놓고 싶어서. 투기장에서 강력한 직업이 몇 개 있어요? 주술사요. 주술사요? 네. 도적이 1순위고 나머지 자지부꾸리한 것들. 그러면 여기 쓰랄, 제이나, 발리라가 있어요. 그럼 뭘 골라야겠죠? 아무거나. 제대로 할 생각이 없구만. 잠깐만요. 뭐지? 미친. 미친. 그럼 어떻게 한다? 화작을? 나한테 진다. 얼마 있기 때문에 항상 자살을 할 수 있어. 왜 때려요? 왜? 최대 되세요. 왜? 되세요. 아까 그거 실수 어떻게 만회하실 건데요, 도발. 아 그건 잘못 없어요, 진짜로. 되세요. 도발은 진짜 잘못. 아 우선 되세요, 그냥. 아니 되세요. 도발은 잘못 없어요, 진짜로. 물어보세요. 칭찬해. 이번 패배에 제 잘못이 관여돼 있나요? 있었나요? 아 있죠. 그 도발 날려먹었는데. 손 맞을래요? 예? 손금 다 없애버려요? 알겠습니다. 손바닥 맞겠습니다. 함. 함. 되세요. 아 이거 되세요. 네가 돼야 돼요. 이번에 되세요. 아 이번에 네가 돼야 돼. 얼방 내 뽑지 말라고 하는데 항상 얼방 때문에 이 지랄이 됐어요. 일어나요. 얼방 때문에 한 턴이라도 버틴 거예요. 개지랄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일어. 따. 땅 잘 구르지 말고. 몇 대 때리실 건데요? 안 돼요. 시계 안 돼요? 아니요 약하게. 똑바로 하라고 했어요. 안 하라고 했어요. 하라고 했어. 안 하라고 했어. 어? 가승남매 축하드립니다. 추석에 어? 무슨 소리 들을 거야? 일어나 올라가. 한 대 때린다고 했는데 두 대 때, 세 대 때렸어요. 아, 되세요. 아, 똑같이 해볼게. 뭘 똑같이 해요? 이거랑. 이거야? 냄새 맡아봐. 아 진짜 냄새 안 나. 맡아봐. 맡아봐 냄새. 아 냄새 맡아보라고. 냄새 맡아보라고 냄새. 아무튼 그래가지고 앞으로의 계획 말씀드려도 돼요? 아 예 네, 말씀해주세요. 집구석에서 심심하니까 네이버 지도 같은 거 켜놓고 상가로 설정을 해놓고 겁나게 돌아다니거든요 혼자. 항상 마음속에서 그게 있었어. 특히 구호 카페를 갔다 온 이후에 내 가슴속에 있던 카페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얘긴 해도 돼요. 아 예, 예. 네. 뭐 망상은 자유니까. 이 계획이 있었을 때가 티셔츠가 잘 됐을 때였어요. 호황. 그래서 나만의 편지샵을 차리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은 임대료가 계속 나가니까 아깝잖아. 그래갖고 내 작업실로 쓰자. 거기에 이제 커피머신만 놓으면 될 거 아니야. 아 일찍 말씀하셨지. 커피머신 나온 거 있었는데. 아, 좀 되지 않았어요? 시즌1은 시기상 좀 앞인데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좀 더 있었기 때문에. 아, 그게 좀 있었구나. 네, 네. 이게 채팅창에서도 막 말리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현지 카페 사장입니다. 절대 멈춰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내가 위협이 될까봐 그러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위협이 안 될 수도 있는 전직 벌써. 카페 사장님 전화 연결 한번. 정체는 제가 비밀로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지금 제 동생이 와 있는데요. 카페를 차린다는 얘기를 해서. 하지마. 아 왜요? 왜? 하지마. 왜? 하지마. 왜요? 하지마. 하실 말씀은 하지마밖에 없는 거죠? 뭐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조언이 필요했는데 원하는 대답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원하는 대답이에요? 예, 예, 예. 자기 일처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그 의견 표, 그 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예, 저희는 예. 다음에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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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에이, 못 들은 걸로 해야겠다.
그래 생각해보면 김풍 작가님도 못한 걸 내가 어떻게 하냐.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경험자의 말씀을 듣고 일단은 그건 다시 여기 안에 가둘게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요 남의 말을 귀 기울여가지고 자기의 판단을 섞어가지고 성공한 건데요 진짜 대박으로 성공한 사람은 남들이 아니요 했을 때 남들이 아니요라고 다 했을 때 예라고 한 사람이 대박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라고 말라고. 그러니까 아예 하라고? 새로운 틀을 제시해야 하는 남의 얘기를 네. 귀담아 듣는 게 좋다. 드디어 통닭천사 침착맨의 코너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아, 제가 모르는 코너가 생겼나요? 아 그래요? 예. 네. 흔한 남매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찐이거든요. 패는 남매 어때요? 패는 남매? 진실적으로 누가... 팰 수 있다. 서로. 서로 팰 수 있다. 패는 남매 괜찮은데? 패는 남매 하죠 네. 다음에. 네. 요즘에 엄청 유명하시더라고요. 인터넷 같은 거 하면 네. 생각지도 않은 데서 갑자기 튀어나와요. 가끔씩 나도 떠. 오빠한테 항상 짐이 되는 동생 역할로. 근데 저 되게 제 밥벌이 잘하면서 민폐 안 끼치면서 사는 사람인데 그치? 네. 네가 그렇게 말하고 다닐 거지. 직업? 침착맨 동생. 네가 이렇게 말하고 다니잖아. 아 사람들 하도 그러니까. 네. 맞아요 저예요. 약간 이렇게 된 거지. 그래요? 소인배? 아, 그치 중인까지도 못 가지. 짜증난다 이거잖아. 그쵸 그쵸 그쵸. 자 알겠습니다. 냉. 자 냉. 시무룩해요? 시무룩해? 냉. 자 첫 번째 대결인데요. 이거는... 컴퓨터 독차지할 때 대 집에서 최소 3일 안 씻은 모습 볼 때 어떤가요? 이거는 고민할 것도 없죠. 무조건 닥전이죠. 패고 싶었어요? 개패고 싶죠. 그때 이때 진짜 어감 많이 당했던 게 컴퓨터가 이 양반 방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빠 돈으로 산 것도 아닌데 그냥 오빠 컴퓨터였어 그게. 그래갖고 오빠 컴퓨터 하고 있으면 옆에 서서 기다려. 계속 서 있어 옆에. 근데 그럼 기다려야지. 겪는 질도 안 하고 자기 할 것만 해. 그러면 나 이래 엄마! 오빠가 컴퓨터 안 비켜줘! 맞아요. 그러면 엄마가 동생 컴퓨터 이렇게 좀 나와! 이러면은 뭐라고 하면서 안 비켜줬어. 그러면서 계속 옆에 이렇게 서있지? 그러면은 한 30분 정도 하게 해줘. 그래갖고 30분 할 동안에 툴바랑 이런 거 내가 다 깔아놔. 그러면은 내가 나왔을 때 극혐이야. 그럼 내가 또 툴바 주지. 나한테 또 개지랄해. 원래 같은 나쁜 오빠는 뭐라 그래? 꺼져. 안 꺼지냐이 라고 해야 되는데 전 착한 오빠가 냅둔 거야. 오히려 옆에 쳐다보건 말건 컴퓨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착한 오빠인 거야. 컴퓨터를 하는데 그냥 대책 없이 서 있어. 그러니까 몇 시에 나와 이러면 이제 나오는데 지금 나오래. 그러니까 착한 오빠니까 그냥 냅두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하자면 방학 때라고 해봐요. 애기 통천. 그때 늦잠 오지게 잘 때라서 늦잠 자고 낮에 일어나. 애기 창맨. 잠도 더럽게 없어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게임하고 있어. 나 이제 밥 먹고 나도 이제 컴퓨터 해야지 해서 옆에 이제 서 있어. 그러니까 난 이거야. 오지게 했으니까 나좀 하자 이건데. 봐봐요. 내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내가 비어있는 컴퓨터를 쓴 거는 내가 그냥 일찍 일어난 새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권리예요. 그쵸? 그리고 통천 씨는 일어나자마자 나한테 나오래. 이만큼 했잖아. 2시간, 3시간 했잖아. 내 차례인데 왜 안 나와? 지는 기다린 적도 한 번도 없으면서 마치 기다린 것 마냥 무슨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때문에 열받아서 야 꺼져. 내가 피코했다고? 오빠 4시간 하면 나 1시간 하거든? 그쵸 저는 일찍 일어났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나는 컴퓨터를 예. 할 때 이제 내가 앉아서 하지? 옆에서 기다려. 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MSG. 옆에서 기다리던가 네. 오빠 방 안에 컴퓨터가 있으니까 그 침대에 자빠져서 요리 시작했죠? 보고 있어. 요리 시작했습니다. 자 MSG 늦죠. 그러니까 나 거기서 1시간 하고 나오면은 셰프? 이제 오빠 타임이 오잖아요. 네. 오빠가 4시간 또 한다고. 쿠킹 중 지금 쿠킹 중.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하잖아요. 몇 시에 나와? 알았어 오케이. 데리러 가면은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빌려온 만화책을 계속 보고 있어. 그러면은 또 뭐라는 줄 알아? 야 이제 너 해오면 안 해. 왜냐면 보는 게 재밌거든. 이제 흐름 탔거든. 그럼 내가 하잖아? 오래 했다고 또 지랄을 하는 거야. 대가리 깨고 싶게. 지가 안 한다고 해놓고 나한테 지랄을 한다니까? 만화책을 어떻게 보다가 바로 넘냐고. 그거를 시간으로 따지면은 예. 제가 진짜 그러니까 자꾸 시간을 따진다니까 지가 아니, 안 한다고 해놓고 오빠의 5분의 1도 못해요. 왜냐면은 컴퓨터가 오빠 방에 있기 때문에 오빠는 자기 직전까지 컴퓨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저는 대충 그쵸. 그 예, 이게 기다렸다가 1시간 30분이나 1시간 하고 다시 나오고 또 5시간 기다렸다가 30분에서 1시간 하고 나오는데 오빠는 자기 직전까지 계속 했다고요. 그리고 밤에 내 방에 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요. 시간을 내가 또 쓸 수가 있어. 왜냐면 나 잘 때 좀 하기는 좀 힘들거든. 그래서 우리 나왔습니다. 둘이서 막 이렇게 막 네가 잘했니 막 내가 잘했니 막 하고 있을 때 아빠가 와. 그래서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다. 아빠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가 형제들끼리는 잘 지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30분 들어야 돼. 30분.
오빠가 웹툰 작가 데뷔를 하고 나서 집에 잠깐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상암으로 출퇴근하고 막 그랬을 텐데 자빠져가지고 TV 보고 있으면은 씨, 들어오자마자 그냥 막 열이 막 확 올라와가지고 씨.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이랬어요. 오빠는 웹툰 작가 하는 거를 복이라고 생각해. 어. 그래서 갑자기 들어가 방으로. 갑자기 나한테 TV 보고 있는데. 그때가 아마 제가 그런 말을 한 게 이제 4호선을 탈 거 아니에요. 중앙역까지 내가 못 앉아서 왔을 것 같아. 내내 서서 와가지고 아마 그런 날인 거. 저는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와서 막 다리 하나도 안 아팠어요. 전 다리 하나도 안 아팠어요. 먹고 있으니까. 예. TV도 재밌는 거 있어요. 이제 눈에 띄니까 바로. 되게 재밌던데요. 예. 오히려 화내서 저는 더 좋았어요. 나는 집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계속 있었는데. 떡볶이 담당하실래요? 주먹밥 담당하실래요? 저 주먹밥. 밥 대표 오세요. 알겠습니다. 몇 인분? 햇반 몇 그램이에요? 보통 햇반. 보통 햇반이요? 하나 가져와요, 하나. 누구 거에 붙여요, 하나를? 어, 왜 물어봐요? 두 개 가져와요, 그러면. 두 개 대표와요. 예. 밥 하나 대표왔어요? 네. 빠져가지고 우리 두 그릇 먹기로 했잖아요. 하나 먹을게요. 왜냐면 이거랑 두 개 먹어야 되니까. 알았어. 하나? 하나 네? 더? 하나 더 하면 되잖아.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확실하게 노선 정하고 가자고. 뭐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만 해보고 제가 또 후식 준비했거든요? 후식 타임으로 넘어갈까? 그래. 네. 그게 좋겠네. 아 떡대기 만들려고. 뭐야? 아니 왜 이렇게 얘가 원래 이렇게 생겼어. 아니 간 봐야지. 네. 소금 했잖아요. 그만 쳐먹어. 이거랑 같이 먹으면 되니까 이제 안 맞춰도 돼. 왜? 당신은 이제 안 맞춰도 돼. 왜? 아 냅둬 그냥. 왜? 오늘 장난치도 네, 싫으면 네? 냅둬. 어. 네? 아 잠시만 좋은 네요? 생각 났다. 뭐요? 여기 밑에 우리가 김가루를 뿌려놓을까? 그만 쳐먹어 이씨. 그러니까 밥 두 개 하자니까. 네가 하나 하자고 했어. 근데 네가 두 개 하자며 다시. 근데 다시 네가 하자고 했어요. 네가 하나 하자고 내가 두 개 하자고 그러니까 두 개 하자고 해서 내가 다시 하나 하자고 했잖아요. 그랬어요? 네. 어, 한번 먹어볼게요. 네. 야 근데 진짜 음식 같은 음식이다. 음식 같은 음식이야. 진짜 떡 같다 떡. 아, 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당신은 주먹밥에 진심이지 않았고. 실패야? 네. 왜 성공해? 주먹밥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했어요. 주먹밥이 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야. 수유 커피 줄라 그랬죠. 구운 거는 무슨 맛이야? 구운 거. 크림 브릴레라는 디저트가 있어요 원래. 알아요. 크림 위에 설탕 뿌리고 토치로 구우면 이렇게 되잖아요. 토트렌드에 있잖아. 네? 토트렌드. 뭐요? 빅맘 딸 그 거울로 왔다 갔다 하잖아. 뭐이 씹덕. 응? 있어 진짜로 진짜 있어. 그러니까 현실을 살아 제발. 야, 원피스에 제일 강한 네 명의 해적이 있어. 그 중에 빅맘이라고 있는데 그 컨셉이 디저트야.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브릴레야 이름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지도가 있는 거죠 이런 거죠. 맞아 맞아. 아 이걸 몰라? 응? 요즘에 게임 합방에 안 들어오세요? 다 제가 못하는 것만 해갖고. 스타 이런 거. 와 스타니까 생각나네. 나 중딩 때였나? 테란 하는 거 알려주네. 뭐 하라는 대로는 어쨌든 하고 있었어. 근데 잘 하라는 대로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잘 못했겠지. 네, 아예 그 개념이 없는데 나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 눌러. 긁어버리게 얹는지. 진짜 내가 안 한다고 했거든? 근데 컴퓨터가 이제 거실에 한 대, 자기 방에 한 대 있어. 뭔 소리야? 이렇게 하다고. 이렇게 되고 있어. 자기 방에 한 대 있으니까 나를 스타 가르쳐갖고 자기가 나 맨날 이겨먹으려고. 나 다른 몰라. 테란을. 테란 하는 거라고 그렇게. 다른 종족 말고 딱 테란만 딱 가르쳐주고 뭘 정찰병을 하나 보내고 안 한다는 사람한테. 원피스는 알죠? 알죠. 카타쿠리. 네. 카타쿠리 동생이 브릴레. 브릴레가 카타쿠리 구하러 감. 브릴레는 네. 무슨 열매 능력자? 그 시공간을 여는 거였나? 거울로? 네. 거울 열매. 브릴레의 성은? 하... 이거를 까먹었네. 그 엄마 성을 따랐던 것 같은데. 엄마가 디저트를 좋아해가지고 자식들 이름을 다 디저트로 지었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누군 줄 알아요? 엄마가? 엄마도 그 능력자라고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실제 인물 같이 엄마는 진짜 거물이에요. 칠무예 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엄청 센 거 사황 네 명의 황제
바다 위에 네 명의 황제예요. 실무에는 해군하고 계약을 맺은 공인 해적이고 사황이 스케일은 더 커요. 근데 그걸 왜? 2분 24초 네. 나왔습니다. 2분 24초 동안 이 마늘을 다 이렇게 하면 돼요. 급할 거 없어요. 사랑인걸 사랑인걸 지워봐도 사랑인걸 야 좋습니다. 이거 양이 별로 없어 보이죠? 이거 100% 파스타 가게 2.5배예요. 아 그러네 양. 그러네. 도와줘? 다 못 먹어? 응. 다 먹어? 알았어. 후식시킬까요? 네? 크로플 드셔보심? 크로아상 생지를 와플 기계에 쫙 눌린 거 있거든요? 진짜 기깔나게 맛있는데. 아 트름하고 싶어 죽겠네. 이미 말했으면 트름한 거랑 똑같아요. 했어요 실제로. 네. 트름하고 싶어 죽겠네. 나가 그러면! 밥 먹고 있는데 계속 옆에 트름하고 싶대. 꺼져 그러면 나가. 나가라고 와. 통천은 누텔라 딸기 크로플도 먹고 싶고 샤인 머스켓 크로플도 먹고 싶고 오레오 크로플도 먹고 싶은데 뭘로 해요? 아니 드시고 싶은 거 먹으라니까요. 두 개 골라도 돼요? 많이 시켜도 돼요. 많이 시켜도 되는데 남기면 뒤지는 거예요 그 순간. 자 뭐 먹을까?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약간 경제적으로 시키려면 생크림이 들어간 크로플 하나랑 기본 크로플 이렇게 시키면은 생크림 공유할 수 있거든요? 일단 크로플 시키는 것 자체가 안 경제적이야. 누텔라 딸기 크로플을 시킬까요? 생크림 딸기 크로플을 시킬까요? 주탱이 대박. 대박. 그러면 하나만 골라줘요. 예. 아이 갈게 그러라고 그냥. 가서 그거 해와 오빠. 물로 이렇게 해. 여기에 이렇게 해오면 될 것 같은데? 물 다 버려? 어 물 다 버려. 오빠 찬물에 해왔지? 찬물에 찬물에. 찬물에 좀 씻었지? 찬물에 어떻게 하냐면 어. 들고 이렇게 들고 어. 오빠 이거 갈게. 어 나 간다. 아! 하 씨 개킹 받는다 진짜 씨. 뭐? 돌았어요? 뭐? 씨 씨 아이 물? 아이 그거 줬잖아 제발. 어. 이렇게 했어. 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딱 세 번 털었어. 그리고 탕. 존나 많아 웃겠다 진짜. 아니야 아니야 먹어봐. 그럼 이거 다 넣어. 아 아니, 잠깐 놓지 마. 놓지 마봐. 빼와. 어? 빼와. 안 이거 빼면 안 돼. 절로 빼와. 아니 빼면 안 돼. 아니 아니면 그거 뭐 종이컵이나 뭐 줘 빨리. 여기다 부어. 이걸 졸여서 갖고 올까? 저 씨발. 아. 또 만들어? 니놈 때문에 다시 만들어야지. 너 많은 걸 바랬나? 그건 뭐야 하나였으면서 이거 하나 제대로 안 하면 뭐 어떡하냐? 간장. 간장. 하나. 하나. 둘. 그, 아, 그만 그만. 내가 왜 이거를 엿다가 못 붓는 줄 알아요? 진짜 또 이게 이거 하나일까? 100%. 이봐 이래놓고 맞았다고 맞았으면 내 탈을 하고. 여기 한번 크게 둘러. 꺼져. 작게 가져와. 참깨 뿌리고 꺼져. 근데 여기 참깨 좀 남았어. 여기 이 참깨 써. 존내 아낀다. 아 그럼 이거 할게. 엄마식. 후뜨게. 아. 어, 그래. 이제 편하지? 어. 아, 개 맛있다. 평소에 하던 것보다 더 맛있어요? 아니면? 아, 똑같아요. 이거는 더 좋을 수도 없고 더 나쁠 수도 없어. 근데 X가 왜 연병을 떨어요? 그 어차피도 똑같은. 내가 살렸잖아요. 어? 아니까 대충 손맛을 해도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그거라니까? 살려놓으면 보따리 내노래. 아니 대충 해도 어 맛있는데 집에 자는 거랑 똑같은데. 아니 어? 왜 집에서는 굳이, 물기를 없이 한다니까요. 굳이 이거 유지라라 하면서 왜 연병을 따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너는 그 국물 가져요. 국물에 말아드려. 어? 잘 먹어보겠습니다. 어? 양이 너무 적다 오빠. 아니 부족하다고 연병 따지 말고 그냥 다 쓰세요. 아 나 주지 마. 아 나 주지 마. 왜? 에? 아 아 막 근데 아 푸드 파이터니까 더 해야겠다 막 이러 하지 마 그냥. 안 해. 놀랍죠 이 맛이 나는 게. 간장이 좀 많아. 왜 이렇게 솔직하지? 아 그럼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아 그거 듣지 말 걸. 아까 그 물 상태가 맞지 않았나? 맞아? 응. 뭐냐? 욕 나오네 진짜. 완뚝 배미 타임. 장난이죠. 센 척했는데 방금? 방금 센 척했죠? 아니요.
눈치 본 건데요. 아 눈치 본 거야? 네. 센 척한 게 아니고? 아씨 빙수를 먹을까 아니면 호두과자 반갈죽 한 다음에 거기에 팥이랑 버터 넣은 앙버터 호두과자도 왜 이렇게 먹고 싶냐? 그거 먹지 뭐. 근데 시원하게 빙수도 먹고 싶거든요? 아 두 개 시키면 욕 먹을 것 같고 씨. 안 되겠다. 설빙 배달팁 4,500원이니까 그냥 거르고 복코드로 갈게요. 시켜도 돼요? 복코드 맛있겠는데 뭐. 알겠습니다. 그거 먹어요. 안 되겠다. 오늘은 젤라또로 간다. 젤라또 좋다. 젤라또 좋다. 젤라또 좋다. 젤라또 좋다. 젤라또 갈게요. 갑시다. 고고. 아 비싸네. 오빠 나 그냥 빵 먹을게. 빵 개땡기거든 지금. 너 우참하냐? 지금? 아니 이 새끼, 왜? 이 새끼 의도적이잖아 그러면. 아니 나도 민망해서 그래. 우참하네 이 새끼가. 내가 요즘에 닮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요. 아이브의 리지양도 있고 아라가 키유이 나가사와 마사미 또 지랄하네. 유정원 닮았다고. 유더가든? 아 유더가든은 우리 엄마니까 닮았지. 어떻게 알아? 유정원 씨 어떻게 알아? 유더가든 몇 번 언급했더니 또 아, 그새 유더가든. 외웠네. 내가 카레 끓인다고 했잖아. 근데 카레 배달 시켜 먹고 있네? 아니 손해지. 이렇게 동하시는데. 그렇기도 해. 남은 거는 집에 싸가야겠다. 와, 불 앞에서 요리하니까 덥긴 해. 파가 많아서 그래, 평소에. 사주가 불이 많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물 근처에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아저씨가 한강 이남이나 이북에 살라고 딱 얘기해주더라. 이만큼 남네? 집에 가져가면 되니까. 걔 줘요, 걔. 아, 걔는 카레 먹으면 안 돼. 그럼 인도 걔는 뭐 먹어? 인도계? 겐지스강? 겐지스강을 왜 먹어? 걔는 물 안 마셔? 그럼 겐지스강 근처에 안 살면? 꽃까지 뭐 걷던가 겐지스강이 뭐 야, 물 근처가 물 근처 살아야 되면 너 겐지스강 가 그럼 네가 안 돼 안 돼 한국에 아. 살아야 돼. 국적이 한국이네. 그냥 지가 한강 근처에 살고 싶으니까. 뭔 소리야 아저씨한테 따져. 내 사주가 그런 걸 어떡해. 코엑스였나? 오므라이스 전문집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한국에서 되게 이쁘게 웃는 단발머리 일본 여자 배우 나오는 그게 있었거든. 야마삐랑 같이 오므라이스 배경이었어. 근데 그 드라마가 한국에서 유명해진 거야. 그거? 레레레레! 이거? 이거 말하는 그리고 거야? 그리고 손목에 스냅으로 계란을 완벽하게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럴 때 뭐라고 하던데? 레레레레! 그러면은 쏴! 아프대요. 야 여기 최소금의 해자다. 김혜자 선생님도 울고 가겠다. 왜 울어요? 어? 너무 해자여서. 왜 울어요? 해자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아서. 근데 왜 우냐고요? 아 좋아서 감동받아서. 감동받아서. 어. 예. 아 초코젤라또 시키려니까 누텔라 시켜가지고 겹치니까 씨. 줘봐 내가 골라줄게. 줘봐. 괜찮아 줘봐. 초코바나나. 나 초코바나나로 할게. 아, 초코바나나로.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진창맨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무슨 하와이 교민처럼 하고 왔는데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영원한 침착맨의 동생 통닭천사입니다. 진짜 팩트 이게 영원한 침착맨의 동생이라는 게 너무 섬찟하면서 팩트야. 영원한 침착맨의 동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 이게 참 끊을 수 없다는 게 무서워요. 맞아요. 저도 수연이가 그렇게 자기소개 했을 거라 생각하니까 약간 좀 무섭죠. 네, 좀 무섭네요. 수연양 10년 뒤에 어떻게 자기소개하게 될지 몰라. 맞습니다. 아, 저는 영은아 이찬혁의 동생 이수연입니다. 아, 맞는 말이네요. 나쁘진 않죠. 맞는 말이라서. 아, 맞는. 영은아 또 오빠고. 영은하긴 해. 그렇긴 해. 아. 맞아요. Spell L-O-V-E-L-E-E 잘한다. 불러도 이겹다. 오 쪼가 좋다. 눈빛만 봐도 알면서 말 이게 있어. 이게 맞지. 이게 있더라고. 이거 미국영화에서는 그건데 킬링사인인데 저도 못 싫나요? 아니 스티븐 시걸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거 한번 하면 그 사람 죽어요. 아니 입이 아파요 이제. 예. 이게 아픕니다. 그럼 제가 춤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네.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안 할게요. 예. 저 아무 이유 없이 들어갔다 나가면서는 제가 한 10번 중에 한 번은 진짜 심심하면은 하던 게 있었어요. 예.
펀치 라이 킹콩 투 이수연. 맞아. 어, 그거 진짜 지옥 같은 그. 뭔지 알아. 그게 이제 시동되면 아이 펀치 라이 킹콩 투 이수연 하면은 이게 무작위 기술인 거죠? 어, 되게 유치한데요? 뭐죠 이게? 아, 이게 무작위 I like 이런 팽이처럼 이렇게 보면서 시간이한테 가요. I like 펀치 라이 킹콩 투 이수연. 아 갑자기 킹콩 투 이수연. 진짜 아파요. 아 근데 그거를 아프기도 한데 오그라들잖아요. 그게 포인트. 그러니까 그냥 미친 사람 같아요. 뜬금없이 갑자기 네, 밥 먹다가 펀치나 킹콩 투이슈 펀치나 킹콩 투이슈 이렇게 하면서 감히 도망가. 어 진짜 유치해요. 너무 유치해서 나 못 버티겠어. 너무 유치해가지고. 아 이게 은밀히 아이 펀치 라이 킹콩 투 이수연 이걸 빨랐어. 계속 보면 기억이 나요. 그래 이게 점점 댐프시 롤처럼 계속 가속도가 붙는구나. 네, 왜냐면 저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나도 빨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멈추려면은 몇 대 수연이가 맞아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끊기면서 걸려야지만 멈추는데 그 가속 걸렸을 때 맞으면 진짜 아프거든요. 네, 가속 붙기 전에 맞는 네. 게 나. 처음에는 웃겨도 막 깔깔거리다가 나중에 진짜 짜증 나가지고 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하지 말라고. 네, 결국 할 수가 없잖아. 결국 이제 엄마를 네, 소환해야 네, 이제 끝나는 느낌. 부어요? 부어. 근데 이거 물 안 타도 되나요? 쪼수, 쟤는 그냥 해. 빨간 거 여기다요, 여기다요. 쪼수, 너 진짜 짱구냐 머리가? 이런 것도 알려줘야 되냐? 아무데나 하면 또 연병. 난 짱구야. 걔 연병을 떨잖아요. 여기다든 여기다든 상관없는데 꼭 여기다 해야 된다고 막 연병, 걔 연병을 떨어야 되니까. 이놈 짱구네. 야 이 짱구야. 예예. 아무데나 해라. 맛은 변함없다. 아무데나 할 테니까 걔 연병 떨지 마세요. 네. 아따 나 같으면은 바깥쪽에 했을 것 같긴 해. 왜냐? 봐봐, 야 걔 연병. 튀면 어떡하냐고. 걔 튀면. 연병, 내 연병 떨 줄 알았어. 야 이 짱구야, 이거 하나 더 해야겠다. 국물이 바닥을 보이자네. 아니 우리가 사람아. 우리가 녹고 안 끓이냐, 짱구야? 면도 있는데. 아니 우리가 2인인데. 쫄아. 아 내 말 들어. 들어갑니다잉. 잠시만요. 뭘 들어? 석션. 미안, 나도 잘 못한다. 이놈이 잘했었네 이 짱구가. 거기다 한 거야 이게. 저 봉투로 갖고 와. 이 짱구야. 알겠어요. 야 이 짱구야 한 번 딱 몰라? 이걸 갖고 와야지. 이걸 갖고 가면 또 안 떨어져. 짱구 아니야 이거 완전. 나 하나 더 해. 좀 길어요. 이거 좀 치울까요 이제? 아 그래요? 안 먹을 거잖아. 아니 뭐 빵이라도 좀 시켜 먹을까? 그래서 조금만 넣자니까 미친 듯이 봐 이거. 아 생각보다 막 없더라. 뭐 빵? 뭐? 빵을 먹자고? 빵 내가 시켜줄게. 뒤질래? 빵 먹을 거면 이거 먹어. 안 먹을게요. 다이어트 되고 좋지만 와플대학에 나 한 끼 먹었으면 좋겠구만. 아 지금 10시 뭐 와플대학이 와플대학은 싫은 말어. 싫은 말어가 아니고 먹고 싶어도 못 먹는다고요. 사람이 모지네. 아 먹고 싶어도 못 먹는다니까? 있는데 지가 모르는 거. 아이 펀치라이 킹콩 두통장. 아이 펀치라이 킹콩 두통장. 아이펀치라이 킹콩 두통천. 아이펀치라이 킹콩 두통천. 일단은 솔직히 살짝 늘어지잖아요. 커피 한잔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가 집도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맡기겠습니다. 투썸에서 한번 즐겨볼까? 어? 투썸 플레이스? 거기 또 초코 케이크가 또 유명하다고 딸기랑 이렇게. 떠먹는 샤인 머스켓 우유 생크림이 있고 티라미수가 있고 푸앵크 맛 나는 아이스박스가 있고 뉴욕 치즈케이크. 나 뉴욕 치즈 하나. 잠깐만요. 하나 미사까지 가니까 조각 케이크 종류가 훨씬 많아졌거든요? 하하 너 잘 걸렸다. 네. 자 다시 시작해보자. 뭐예요? 일단 담고 그 다음에 잠깐만 나 초코가 지금 너무 없거든? 어쩔 수 없이 잠깐만 떠먹는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을 넣을까 클래식 가토 초콜라를 넣을까. 아 잠깐만 지금 눈 들어갈 것 같아. 마카롱 먹을까 말까?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먹는 거 시키면서 열받게 하는 건 혹시 뭐 둘이서 집에서 연습했어요 따로? 어렸을 때부터? 장맨이 있으면 이걸 못한다고! 나는 있으나 없으나 이걸 당해야 된다고!